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국정 지지율 하락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대부분 주 단위로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실시한 것을 보면은 긍정이 10월 첫째 주에 62.7%에서 12월 첫째 주에 4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를 가깝게 지지하고 있다. 뭔가 좀 의문이 생긴다마는 일단 제쳐놓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에 부정적인 평가가 31.6%였는데 12월 첫 주에 부정적인 평가가 45.2%까지 증가했다. 이 추세는 위로에서 내려오는 것 긍정이 부정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증가해서 얼추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통계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일종의 발표 지지율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체감 지지율은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발표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과 현저한 격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체감 지지율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부분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질문의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상의 차이도 있고 그 외에 또 기관과 관련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기관 입장에서 보는 그런 발표상의 그런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체감 지지율과 발표 지지율 사이에서는 격차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면은 현재 시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어 있고 또이 악화된 부분들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9할이 경제 상황의 악화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유독 지지도가 낮다든지, 20대가 유독 지지도가 낮다든지,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라든지 경남과 같은 그런 지역에 특히 지지율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는 사실 극심한 불황이 덮치게 되면은 거의 지역의 격차가 없이 체감 경기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도 철회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부 수장에 대한 그런 지지율도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불만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대북 정책에 올인한다. 이런 불만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대북 정책에서 큰 어떤 이벤트와 같은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일거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현상을 보면서 항상 좀더 근본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벤트라든지 행사와 같은 부분들이 잠시 동안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공급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에게 뭘 제공해야 되고 고객들이 뭘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대통령도 일종의 고객과 그 다음에 고객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공급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지갑을 좀 불려달라는 것이죠. 최소한 지갑이 얇아지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절개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명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명언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장기, 썰개, 콩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심장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조차도 지갑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지만 그 심장조차도 지갑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 지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북 관계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지도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를 잘 제공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인생살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영업이든 정치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 100% 가운데 90% 9할 정도는 어디에 의존하는가 하니까 경제 상황 악화에 의존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른 것은 다 개딸이라는 이야기죠. 대북 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배가 부를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배가 고파지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내한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잠시 마케팅을 통하건 아니면 잠시 유행을 통해서 약간 떨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원하는 것을 공급하지 못하면 인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지지율 하락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 가치는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괜찮은 일자리, 숫자로 된 일자리 말고 세금너가 만들어진 일자리 말고 그냥 급조된 일자리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지도라는 것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KBS나 MBC 같은 걸 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공급된 한정된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보가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된 방향으로 보통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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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가 없으면 여권에 대한 지지도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벤트를 100번 잘하더라도 올라가야 힘든 겁니다. 배가 고파지게 되면. 따라서 지지도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문제를 단순화하고 그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80-20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의 80%라는 것은 결국 20%의 좌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지지도의 80%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상황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지도가 반전되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서울에 누가 오고 이런 것은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위사람들 생각이고.